안양천은 수질이 개선되어 각종 어류와 풍부한 수소생물의 서식으로 철새의 먹이가 풍부해졌습니다. 매년 철새가 증가하며 겨울 철새의 서식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민물가마우지는 본래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떠나는 겨울 철새였다고 합니다. 1999년 269마리에서 현재 1만여 마리 정도가 전국에 분포되어 살고 있다고 하니 번식력 또한 매우 놀라운 뿐입니다. 자, 이제 가마우지의 다양한 모습들의 탐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우지들이 힘찬 날개짓을 하며 사냥터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가마우지는 먹이 사냥 후에는 몸에 이물질을 털어내기 위해서 날개와 온몸으로 돌장구를 치며 이물질을 털어냅니다. 매우 격렬한 움직임으로 이물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물질을 털어내면 날개를 말리기 위해 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먼저 자리를 잡고 입던 수컷이 소리를 지르며 텃세를 부립니다. 사람들만 텃세를 부리는 줄 알았는데 새들도 텃세를 부리는군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살짝 엿보입니다. 가마우지의 깃털은 방수성이 낮습니다. 방수성이 낮은 깃털은 촉촉하게 젖어 빨리 마르지 않습니다. 가마우지는 깃털이 젖지 않는 유낭, 즉 기름샘이 발달하지 못하여 잠수 후에는 양 날개를 햇볕에 말리는 휴식 시간과 체온 유지를 위해 깃털을 말려야만 합니다. 가마우지가 물가에 앉아 날개를 펴서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요. 가마우지가 체온 유지를 위해 휴식을 취하며 날개를 말리고 있습니다. 날개를 말리고 사냥을 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입니다. 가마우지의 잠수 능력은 수심 2m 이상으로 내려가며 사냥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겨울철에 만나는 가마우지의 몸 전체는 짙은 갈색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가마우지의 생체 리듬은 번식을 위한 봄을 준비합니다.
가마우지는 번식을 위한 번식기치 생기는데 머리 꼭대기, 뒷머리, 목에 흰색에 가는 실 모양의 털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허리 양쪽에도 큰 흰색 무늬가 생깁니다. 이것은 짝짓기 시기임을 알려주는 가마우지의 변화한 모습들입니다. 짝짓기를 하기 위해 머리 부분에 흰색 깃으로 단장하는 것은 아름답고 화려함으로 구애를 하기 위해서인가 봅니다. 짝짓기가 준비된 암컷이 흥분된 소리를 내면서 수컷에게 마음을 보여줍니다. 수컷도 날개짓으로 화답을 하며 천천히 다가가 암컷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 흥분된 암컷의 소리를 들은 수컷은 용기를 내서 날아올라 번식을 위한 격렬한 사랑의 몸짓을 시작합니다. 사랑의 행위가 끝난 후에는 그들만의 깊은 애정을 소리와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번식의 행위는 끝나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마우지는 쫓고 쫓기는 치열한 생존의 사냥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날아갑니다.